안녕 여러분. 나는 지금 비빔면 소스. 헬로. 다 들어오나 이제? 이제 곧 들어오나? 어우 맛있겠다 씨. 여러분 하트! 자, 오!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 안녕, 여러분. 짜요! 라이브예요.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 것 같네.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하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 먹으면서 라이브 하려고요. 뭐 소소하게 요즘 오늘 제가 음식을 되게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한식과 양식의 조합이죠. 스테이크랑 비빔면이에요. 비빔면 하트예요. 이거 좀 내릴 수 없나? 약간 음식이 안 보이는 그런 느낌?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 어우 아까 비빔면 소스 먹기 맵네. 그래 여러분 제이홉이 왔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제이홉입니다. 되게 개인 라이브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AMA 땐가? 그때 이후로 한적 없는 것 같은데. 안 피곤해요? 네, 저안 피곤해요. 오늘 되게 공연 재밌었어요. 지금 세 번째 공연하고 있는데, LA에서. 반응이. 오히려 그 반응이 더 힘을 내게 하는 반응이야. 이게 사실, 뭐랄까. 이 공연이 그냥 안 힘들 수는 없어요. 되게 체력적으로 뭔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하게, 우리 봐주는 그 관객, 우리 암 여러분들이 있으면 되게 에너지가 되더라고. 진짜. 비비고 있어요. 아까 하트. 지금 얼음까지 넣어주고 굉장히, 맛있게 지금 잘 비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빔면과 스테이크의 조합 어떠세요? 내가 되게 웃긴 게, 우리 저 라이브 하면서 이제 라이브 하면서 먹을 이제 밥을 공연이 끝나고 이제 고르는데 처음에 이제 매니저 형께서 뭐 혹시 한식 드실 거냐 이제 뭐 양식 드실 거냐 이거 물어봐가지고 아뭘 먹어야 되지 그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한식을 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근데 나는 한식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한식을 먹어야겠다고 한식 먹을게요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진영이 저는 그냥 비빔면이랑 스테이크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비빔면이랑 스테이크? 되게 생소한 조합인데? 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을 뭔가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와! 맛있겠다!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오늘 스테이크와 이 비빔면을 같이 먹어보려고요.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몇 시려나?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일까나? 기다려봐요. 한국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그렇게 댓글 보는 게 빠르겠다, 씨.
2시 반. 2시 반이래요, 여러분. 2시 반. 네. 오후 2시 반. 그러면 약간 그, 뭔지 알죠? 그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들 이제 일할 시간인데. 아니, 그리고 학교에 수업할 시간. 근데 오늘, 생각보다 주말 아니야? 주말 아니에요, 주말? 저 주말이죠. 주말이네. 그러면 사실, 뭐 큰, 상관없겠네. 저는 공연 끝나고 사실 밥을 잘 먹진 않아요. 네. 왜냐면 뭐랄까 그 다음날 좀 속이 안 좋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최대한 안 먹고 자려고 해요. 근데 오늘 또 라이브 하는 또 특별한 날이니까 그러면서 안 먹는다 했는데 아, 그 생각보니까 그저께 먹었던 거는 사실 그 다음날 공연이 없었었고, 사실 공연이 있는 전날 저녁 늦게는 안 먹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스테이크 아니? 먹거리 되게 예쁘네요. 예쁘죠? 요즘 옷이 너무 좋아요. 옷 입는 게 좋아요. 근데 한참 제가 요즘 한참 제가 되게 다양한 스타일을 뭔가 시도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이래저래 팽일럽 때던가 뭐 사실 옷은 그전부터 좋아했으니까 그때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해 보고 시도하려고 이렇게 막 다양한 옷들을 입었었는데 그때 팬 사인회였어요. 한번 팬분께서 오빠 옛날로 돌아와줘요 이런 말을 듣고 아 약간 좀 이상하구나 라는 걸 이제 좀 눈치채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요즘 다시 입는 옷이 약간 좀 편한 스타일의 옷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되게 스케줄이 일단 많으니까 뭐 비행을 타는 스케줄도 있고 뭐 차를 장시간 타는 또 스케줄도 있고 뭐 이동하는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동하는 스케줄에서 되게 타이트한 바지나 입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약간 공연에 뭔가 그 차질이 있을 정도의 그런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공연을 위해 아주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핑계는 아니에요. 핑계 아니에요. 와! 너무 맛있어. 광패전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거 맞아?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취향은 다뭐 확실히 있는 거 같아. 멤버들마다 다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과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있는 거 같아요. 뭐 남준이야 워낙 취향이 확고하고 사실 윤기 형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 같아요. 블랙 계열의 옷을 추구하긴 하는데, 근데 약간 뭐랄까, 그 형도 편함을 좀 추구한다고 해야 될까? 얘도 꾸밀 땐 되게 꾸미더라고, 그 형. 웃겨. 이거 뭔지 알죠? 막안 꾸민 척 하면서 꾸민다니까. 우와. 어떻게 댓글로 이런 걸, 제이홉 이런 걸 만들까? 신기하다. 스테이크 먹어요. 도토리 같다고요? 모자 약간 도토리. 이거 남준이가 준 거예요. 남준이가 허봐, 너 이거 좋아하지? 이 브랜드? 그래가지고, 오, 야, 진짜 고맙다. 남준이가 되게 쿨하게. 착, 이렇게 두고 가더라고요. 저 남준이가 준거 되게 잘 입어요. 남준이가 가끔씩, 남준이 옷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두고 가요. 두고 가는데 어느 날 숙소 들어오면 침대 위에 뭐가 있어? 막 옷이랑 막 이런 게. 그럼 김남준이 놓고 땡큐. 너무 좋아. 그래서 요즘 이모저 되게 잘 써요. 되게 편하고 이게 벙거지인데 이게
되게 초콜릿 같기도 하고. 초콜릿? 아, 확실히 오늘 딱 LA 공연 세 번째 공연이 끝난 날이라 댓글이 영어가 되게 많네요. Yeah, good.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팬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 즐겨주세요. 맛있다. 여러분 되게 추천할게요. 스테이크와 비빔면 조합 되게 좋네요. 나 오늘 진영한테 박수 친다. 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비빔면이에요. 비빔면이랑 스테이크 먹고 있어요.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메뉴를 소개를. 한번 더. 영어 다 잘한다고요? 저 영어 진짜 못해요. 사실, 이게, 뭐랄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콘서트가 생각보다 멘트할 구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의 그런, 뭔가 말을, 진심 어린 말을 하는 순간에 딱 엔딩 멘트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되게 계속 다르게 뭔가 멘트를 말하려고 해요. 영어를 좀 번역을 해서 부탁을 드리죠, 이제 스태프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날그날마다 뭔가 전나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너무나도 좋은 스태프분들께서 번역을 예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좀잘 숙지를 해가죠. 뒤에 누가 있냐고요? 아, 뭔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응? 뒤에 누가 있다고? 무슨 소리지? 없어.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 와, 이거. 밥 먹다가 소름 돋는다니까? 진짜? 응?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거안 좋아. 에이, 오. 액자가 움직인다고? 아, 하지 마. 뭐야, 액자 움직여. 진짜? 아니, 안 움직여. 무슨 데 있어? 공대였어. 안 죽어. 순간 땀난다. 와, 씨, 진짜 깜짝 놀랐네. 야, 근데 영상에서 약간 뭔가 이 약간 삐죽이 나오네. 깜짝 놀랐네. 아유, 야, 밥 먹고 있는데 너무 심한 장난 친거 아니야? 아니, 뭐 있다고 벌써 15분을 했지? 나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라이브 딱 30분 하려고 했어요. 진짜 30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 이렇게 더 해야겠다. 이게 확실히 진짜 말을 하면서 먹는 거랑 그냥 나 혼자 꾸역꾸역 먹는 거랑 다른 것 같아. 재밌어. 하이, hello. 오늘 재밌었어요, 우리 LA 팬 여러분들. Did you have a great time today? 라이브 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진짜 자주 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번에 장기간 되게 오래 있잖아요, 해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큰막 활동도 안 하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이 소소하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그런 안부를 전해주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기가요 샌드위치 먹어봤어요?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유행인가 요즘? 근데 사실 인기가요 샌드위치, 사실 그 인기가요 샌드위치는 그쵸, 이게 내부 이제 스태프와 그리고 아티스트들과 그런 분들이 먹긴 하죠. 근데 팬 여러분들은 사실 그게 접하실 수 없는 그런 샌드위치긴 한데, 그걸 어떻게 알지,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방금 트름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요. 아, 어제 지민이가 말해가지고 좀 당황스럽네. 진짜 맛있고. 처음 먹었을 때 되게 충격이었죠. 진짜. 아, 이게 뭐 별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되게 맛있다. 편의점에 나왔다고요, 그게?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편의점에 나왔다고요? 인기가요 샌드위치라고 나왔어요? 아, 진짜? 윙크 연속해봐. 그게 편의점에 나왔구나. 야, 이게. 야, 인기가요 샌드위치, 와. 우리 사장님, 아우, 성공하셨네. 미국 음식 입에 맞아요? 전 너무 잘 드셨죠. 물론 제가 한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잘 맞죠, 음식. 맛있어. 귀엽죠? 귀엽다, 귀여워. 너무 맛있죠. 한국 언제 가냐고요? 우리가 한국이 10월 중순 좀 넘어서 도착할 거예요, 아마도. 우리 외국 아미 여러분들이 이거 비빔면 이런 거 아시려나? Do you know 비빔면? 비빔면? 면? 딜리셔스. 지금 공연하다 가지고 약간 초췌하네요. 도토리 벗어볼까? 좀? 털고 벗은 느낌이다. 되게 어색하네. 제가 먹는 거다 맛있어 보인다고요? 고마워요. 정국 오빠 선물 뭐 줬어요? 정국이 선물 아직 못 줬어요. 시간이 없어. 사러 갈 시간이. 그래가지고 도토리가 망더라고. 내가 정국이 생일 선물로 작년에 내가 카메 그 뭐냐 작은 카메라 하나 사줬는데 그거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있잖아요, 작은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 사줬었는데 얘가 워낙 영상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올해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국이한테 뭐 옷을 사주면 입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방금 틀만 거 아니야? 옷을 사주면 입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뭘 해줘야지 하다가 정국이가 계속 내 슬리퍼를 탐내하더라고. 요즘 내 슬리퍼 탐내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건데 슬리퍼를 되게 형 편하다고 너무 내거 한번 훔쳐 신고 막 돌아다니려고 막.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슬리퍼를 선물을 해줄까? 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죠. 미국에서 뭔가 시간이 되면 휴식 시간에 한번 나가가지고 정국이 생일 선물이나 사야겠다. 오, 생각해보니까 곧 남준이 생일이네? 그렇네? 야, 생일 시즌이네요. 이게 약간, 물론 그 해마다 생일은 제가 제일 빠르긴 하지만, 시즌으로만 따졌어. 뭐야? 야, 무섭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아까 방금 뒤에 누구 있다 해가지고 막. 에?
눈치 맞춰볼까? 이거 약간 약간 바뀌는 스멜. 아 저기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정국이가 왔어요. 거울 거울 보고 있어요. 이쁘게 나오고 싶어. 나한테 선물을 준다길래. 아 그래? 뭐 받고 싶어? 선물 얘기하길래 내가 달려왔지. 아 그래? 뭐 받고 싶어? 슬리퍼. 슬리퍼? 슬리퍼? 기다려 봐봐 형이 미국 어 있을 때 악구해줄게. 인사해. 너 라이브 했었나? 네 했었어요. 아 근데 비빔면 앤 스트라이크 어때? 되게 좋은 조합 아니니? 저 댓글 열심히 보냈는데 한 번도 안 읽어주시네. 아 진짜로? 언제 보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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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그래? 어, 비밀이야. 네가 보냈다고? 너 어. 뭐야? 보낼 수가 있어? 응 내 네이버 아이디로 보냈어. 아 그래? 멋있다 야. 어떻게 보내냐? 야 또 팬분들 또 찾는다? 이런 거. 그럼 정국이 요즘 저녁에 안 먹네요. 네 요즘 안 먹고 지금 살 좀 빠졌죠. 나 살 많이 빠졌어 요 며칠 전보다. 오 야 지명증 예. 지명증 저기 세호씨라고. 아 세호씨야? 아니 세호씨 아니라 정우씨야? 이거 뭐야? 상관? 여기 오기 위해서 제가 입었어요. 아 진짜? 예스. 멋있다 야. 의자. 옆에 밥 먹는 거 너무 복스럽게 드시길래 제가. 야 나 진짜 30분 안 됐거든. 벌써 21분이야. 그러니까 라이브 하나도 이렇다니까요. 너무 빨리 오던다고. 안녕. 지금 안 씻었어요? 나도 안 씻었어. 나 밥 먹고 이거 라이브 하고 씻었다고. 아 사람들 계속 뒤에 누구 있다고 해가지고 막 나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응. 나 있는 거 다 치웠어. 나 순간 소름 돋았잖아 막. 어 진짜로. 아니 근데 심지어 여기 막 액자가 움직인대. 근데 심지어 진짜 액자가 약간 그래. 좀 비슷한 아 뭐냐 비스듬 비스듬 있는 거야. 조금 좀 소름 돋았어. 조금 땀나 지금. 아 맛있겠다. 먹을래? 한입 해볼래? 아니야 나 저녁에 먹으면 속이 아파서. 제게 아 제게 제게 이유. 야 이거 아 냄새 맞다 왜 냄새 아 내게 비빔면 쬐게 이거는 참는 게 대단한 거야 진짜. 아... 이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아니 나는 이제 응 쬐게 쬐게 그냥 들이대는 거야 쬐게. 안돼 한 입이 괜찮아. 아니 한입이 시작이야. 아 그래? 어, 그러면 시작이. 너 방 들어가서 막 먹어? 아 뭐 찾아 아니 먹었는데 쬐게 알았어 안돼. 이게 안 먹는 이유가 살 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녁에 먹고 자면 형 속 좀 쓰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초반에 그 얘기 했어. 원래 저녁에 잘 안 먹는데 근데 이게 저기 콘서트를 해가지고 보충을 해줘야 돼. 뭐 먹어? 저녁에 안 먹어? 저녁에 안 먹어? 지금 안 먹어? 좀 공연 중에 바나나가 끝이야. 와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예요. 또 여러분들 카톡을 보여드리고 야 말랐어 충분히 안 빼도 돼. 형 라이브 되게 재밌던데요. 응? 형 라이브 되게 재밌. 아 그래? 그냥 하는 거지. 댓글들 읽으면서. 그림자 난쟁이 같대. 오, 야, 강아지 예. 아 이거 조명도 켜놓고 있네. 야. 나 내 거 안 나온다. 가기 아니다. 가기. 오 브라질 팬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네. 요우 이런 댓글 읽는 재미가 있어요. 아우 아이돌 챌린지 어땠나요? 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은 팬 여러분들이 또 누구 왔다. 누구야 문 열어줘. 내가 보고 오겠어. 안 열어줘야지. 생각보다 너무 많은 팬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죠. 어 아랜 형이 왔는데? 어 남준? 그래 남준 열어줘. 놀러 왔습니다. 어 오세요. 나도 놀러 왔어. 놀러 왔다 갈게요. 아름이 형이 왔다. 안녕하세요. 냠준. 아 하도 내가 V앱 할 때 놀러 온 길래 나랑 놀러 간 적 없는 거 같아서. 아 그래? 먹을래 이거 좀? 얼굴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실 렌즈가 지금 아무도 안 돼. 너가 어 야 정국이는 이 유혹을 내가 벌써 나 다 먹고 왔는데 스테이크 비 아 그 면 아 그래? 아, 그래? 어 조합이 장난 아니래요. 스테이크 야 뭐 이거 봤어? 이거 약간 올려서 먹어야 돼. 아, 진짜 먹어, 진짜 먹어야 돼. 차라리 내가 아침에 먹어. 진짜 먹어야 된다니까? 이걸 안 먹겠다고? 아, 난 많이 먹어. 나 내 아침에 준비해달라고. 야, 이거 남주면 안 돼.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맛있어. 이 조합을 진영이 처음. 나 말했어, 그거까지. 근데 머리를 딱 스쳐가더라고. 왜 안 먹어요, 쟤?
다이어트 하세요 설마? 아 다이어트는 아니고 저녁에 먹고 자면 뭔가 속이 안 좋아. 프로다. 그렇지. 내일 마지막 공연 따가? 아마추어인가 봐.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체구조는. 뭔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까 아이돌 챌린지 이야기 나와가지고 아이돌 챌린지 이야기하다가 너무 많은 팬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여러분 뮤비 봤어요? 뒤에 그 봤냐? 그 니키 미나즈 그 누나 뒤에 이제 그 한글 폰트 나오고. 아 맞아 맞아. 되게 그 지금 칼이야? 다들 신 것 같다 진짜. 그래 제이홉에 제가 제이홉한테 사실은 홉 언더 호텔 약간 추천했었는데. 아 홉 언더 호텔 나중에 해주겠죠? 아 지금 약간 땀나요. 내 에어컨을 안 내가 오프로 해놔가지고 사실 내일 그 공연도 해야 돼가지고. 아 호텔에서 추시는 거예요? 호텔에서 뭐 춤이야 재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얘는 자다가도 하잖아. 자다가 해? 자다가 춤추고 같은데. 지금 해보면 돼. 내 아침에 보겠다. 호텔에 일어나서 솔직히 하고 가야 돼. 부탁드려야겠다. 아 정우 씨 언제 이렇게 귀걸이 화려한 걸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요즘 좀 정국이 약간 악세사리 야 그거 사진 올려야 돼. 그 있잖아 악세사리. 그러니까. 아 얘들 갑자기 악세사리를 막 엄청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야 다음 병 더 왔다. 뭐야 뭐 다 뭐야? 야 이 방탄 야 BTS 라이브인데 이거 집합소야? 뭐야? 어 대박. 야 이거는 가장 관심을 야 이거는 거의 와, 내가 지금 반신용물 받다가 나왔어요. 와 비. 예 오늘 패션 뭐야? 야, 너 이 모자 나랑 같이 산 거잖아. 네? 너 갑자기 모자 사고 싶다 해. 아 모자 자랑 한 번만 해. 모자 자랑. 에헤이 이거 그냥 오늘 오늘 모자 자랑 한 번 해줘. 그럼 약간 본 거 같은지? 어 야 이거 내가 연습생 때 쓰던 건데 갑자기 얘가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 에헤이 거기 얘가 이거를 종류별로 이제 다 사기 시작한 거야. 다 샀어요.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 근데 요즘 통큰 바지가 그렇게 좋아요. 좀, 너? 좀 힙합 바지. 이거 통큰 이건 오랜만에 아미들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아. 밥 먹었어? 예. 밥 반다 익스프레스 먹었어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JOVM에서 그냥 200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곧 갈게. 그래. 이 형 라이브니까 반응할 수 없어요. 아니야. 저희 이거 냄새 맡으러 왔어요. 난 너무 재밌어. 저는 한 입 먹어요. 아 그냥 너무 좋다. 다 먹었다 야. 괜찮았어. 네, 너 먹어서 근데 진심 먹어서? 방송 같지가 않다. 형은 내일 아침 먹을래. 비빔면? 아 비빔면 없지. 많이 있어. 야 근데 이게 되게 비빔면에 스테이크가 야 근데 진짜 이게 스테이크에 다 비빔면 딱 싸가지고 먹으면은 약간 좀 충격적인 조합이긴 하더라. 살짝 비빔면 골뱅이 이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 와 진짜 그 조합이 되게 좋다. 야 다 먹어야 돼. Thank you, bro. 먹어라. 아 근데 되게 깔끔하게 해놓는구나 방을. 방? 방 뭐? 아 지금 베개 다 소파에다 다 떠져놨는데 지금. 그래? 베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저는 이제 진짜 깔끔한데 깔끔한 상태로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침대가 박살나 있어요. 왜? 왜? 베개가 다 박살나 있어요. 아 진짜? 다 날라가 있어. 나는 여기 작은 애 있잖아 이거 있잖아. 여기다 가습기 올려두고 이쪽에 한 다음에 이렇게 따서 이거 맞고 마시겠어요. 아 맞아 이게 체내 감기 올려가지고. 맞아 체내가 그 가습기 목이 안 좋아서 가습기를 하려고. 근데 저 가습기가 제일 요만해요. 맞아 이게 가습기가 위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여기다 두고 맞으면서 자꾸만 이렇게 이래서 이 코에 물체잖아. 아 그래? 야, 너 왜 그렇게 코에 물체하고 약간 야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얼굴 번덕번덕 하나? 얼굴 진짜 한번 스트레스가 여러 번 한 거 아니야? 저는 사실 이 의자를 그 모니터 올려놓은 의자였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네. 이게 목이 아프더라고 모니터. 아 형 그 이게 안 좋아요. 이게 높게 있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아 그래? 아, 이제 가야겠다. 제이홉! 제이홉 라이브! 나도... Hope on the street! 아니지. Hope on the hotel! 나도 딱 30분 안 됐는데 나도 이게 한... 음에 무시하겠다. 음에 가자! 그래 지금 조심히 들어가. 참고로 저는 한 시간 됐었어요. 아 진짜? 나는 이게 적당하게 하다가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라이브 잘하세요. 네. 제이홉의 라이브를 즐겨주세요. 들어가. Check it. Check it. Good night, bro. Yeah, bro. 아, 딱 얘들 가니까 밥도 다 먹었네. 벌써 이렇게 먹고 태현이가 마지막 스테이크 한 입을 딱 먹어주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딱 10분 더 할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페이클럽 뮤비 리액션 왜 안 해요? 우리 페이클럽 뮤비 리액션 안 했나? 그렇구나. VA 라이브 오래 해줘요. 뭐 오래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그 아쉬움이 남아야 뭔가 또 막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사실 이 40분도 짧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토리 가방 보여달라고요? 도토리 가방 오늘 이번에 안 가져왔어요. 안무 영상 복근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복근. 아 사실 복근이라기 하기에도 약간 민망하죠. 요즘 몸에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뱃살 이런 것보다는 요즘은 그냥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몸에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냥 마른 말라서 나오는 그런 조명 받으면 그런 거예요. 나이스 미 유. 몸 관리 잘해야죠. 몸 관리가 필수입니다. 어머니가 그 약을 만들어 주셨어요. 종합 비타민이랑 막 다 섞어가지고 이제 약 봉지를 하나 하나 만들어 주셔서 보여드려요. 우리 어머니의 정성을. 어머니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자식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은 다 똑같나 봐. 예를 들면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뭐 종합 비타민이랑 이런 건데 아들이 또 장기간 투어 나가니까 어머니랑 아버지가 또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한번 안아드리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아 가장 내 생각 많이 해준 게 부모님입니다. 저스트댄스 DD 이야기요? 저스트댄스 DD 이야기가 뭐 있나? 사실 그냥 저스트댄스는 진짜 내가 옛날에 뭐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무대 생각을 하고 만드는 곡이라 아 무대에서 즐기고 싶었어요. 점프 점프 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거를 아 누가 기를 하냐 누가 승을 하냐 누가 전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남준이랑 저랑 이제 윤기 형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누가 뭐 할래 누가 뭐 할래 하다가 원래는 윤기 형이 승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남준이가 전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준이가 이제 승에 맞는 그런 곡을 빨리 쓰게 돼서 이제 승을 하게 됐고 윤기 형이 그러면서 남준이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기를 작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 작업이 끝나고 사실 남은 게 이제 전밖에 없으니까 이제 윤기 형이 그 전을 담당을 해서 하게 된 거죠. 윤기 형이 작업을 좀 늦게 이번에 끝냈더라고요. 아 진짜 어허 노래 왜 이렇게 잘하세요? 노래요? 노래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욕심이 있는 거지 사실. 나도 노래 잘하고 싶어요. 진짜. 나는 그렇다 약간. 제가 노래를 잘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노래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아 그거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나름 가수라는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뭔가 만약에 친구가 뭐 결혼을 한대 그럼 그 결혼식에서 제가 뭐 축가를 불러주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아 노래도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 그런 소소함이 약간 생각이 났었죠. 다음에 보컬 호흡 고고? 안 돼. 노래 못 해. 내가 음역대가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음역대만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아쉽지. 콘서트 할 때 제일 신나는 노래가 뭐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다 신나요.
그리고 이번에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하는 입장에서도 시간이 금방 간다. 뭐 하다 보면 마이크가 끝나 있더라고. 그럼 사실 이제 앵콜이 물론 있지만 공식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마이크랩이 이제 끝인 거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티어에서 발을 치고 있고 꿍 이렇게 치고 있고 이거 마지막 곡입니다 하고 있고 춤 너무 빨리 가더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하나를 뽑을 수가 없네요. 아 진짜 영어 댓글이 진짜 많다. 영어 댓글이 진짜 많아요. 물론 이거를 뭐 못 알아보는 것도 있고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 이게 영어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 니혼고모 소데스. 외국어 욕심은 항상 있죠. 왜냐면 해야지 소통이 가능하니까.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주 오빠 생일 뭐 사줄 거예요? 아, 그러게요. 아, 사실 남준이가 생각보다 나한테 너무 많이 해줬어. 이게 생일 선물이 이제 부담이 된다?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뭐가 좋을까요? 추천 좀. 정국이랑 같이 공부해요? 내가 공부하죠. 정국이도 욕심 있더라. 도토리 모자요? 이거 그대로 받은 거 그대로 주는 거야. 호석 오빠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해요. 나도 그대들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해요. 나는 지금 자러 갈 거야. 그쵸? 지금 또 아메리칸 시간으로는 조금 늦었어 얘들아. 11시야. 자고. 지금 빵 먹고 있어요. 아 이거 뒤에 사실 장비들이에요. 장비들 보면은 머신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한국에서 그 건반 키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급하게 부탁드려서 샀잖아요. 와 작업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장기간이니까 항상 이 투고 오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나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그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죠.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작업이더라고. 되게 웃겨요. 직업병인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작업이더라고. 그래서 사실 오기 전에도 노트북에 세팅 다 하고 오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곡을 하나도 안 썼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그때. 아, 사실 뭐 억지로 쓴다기보다는 사실 이 창작 활동을 하면 어쨌든 뭔가 이 보람을 느껴요. 뭔가 하나 완성이 되잖아요. 보람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약간 장비 작업 생각했었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게임이더라고. 사실 내가 작년 윙스 때 너무 많은 이 작업 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우 뭔가 이번에는 좀 즐기면서 놀면서 뭔가 투어를 돌고 싶다 라는 생각에 두 번째 생각하는 게 게임이더라고. 근데 사실 내가 컴퓨터 게임을 안 하니까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안 하고 이제 그런 거 안 하니까 할 게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비디오 게임, 축구 게임 이런 거. 요즘 빠져있는 게 또 약간 이런 자그마한 미니 이런 미니 게임에 이런 걸로 깨작깨작깨작깨작 자기 전에 한 30분 그리고 자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다양한 것들을 챙겨왔어요. 캐리어에 남준 13시간 게임 했다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13시간 게임 하냐. 난 못해요. 허리가 너무 아파. 책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이번에는
책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 시간에 좀 뭔가 이번에 책을 읽을 시간에 작업을 좀 해보자. 그럼 작업 세팅을 해놨는데 작업을 안 해. 야, 그리고 그 책을 들고 있고 그냥. 민윤기 어디 있어요? 윤기 형 제 옆방이에요. 지금 다 듣고 있을걸요? 문학소년 그러고 싶다. 야 진짜 다양한 댓글들이 많이 오네요. 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거기서부터 이제 창작이 시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도 모르는데 꿈을 이뤄야 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건지, 거가 뭔지, 뭐 나는 어떤 적성인지, 적성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알고 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첫 번째지 않나 싶어요. 이번 주 일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일정 되게 알차게 차 있어요. 알차게 차 있고, 사실 이게 저희도 콘서트의 그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들마다 저희가 물론 휴식도 하지만 마냥 휴식은 또 아니에요. 또 어떤 게 또 잡혀 있고, 또 최근에는 아메리칸 그 갓 탤런트 그것도 스케줄 들어와서 이제 소화할 예정이고요. 룸메이트는 없습니다. 예. 네. 요즘 혼자 쓰고 있어요. 다들 각자 각방에 있어서. 어우, 나 땀난다, 얘도. 와, 씨. 안녕. 야. Thank you, Army. Thank you. 아, 영어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얘들아 그거 아시죠? 정말 영어가 잘 안 되네요. 염색 안 해요? 염색이요? 염색 할까요? 염색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염색 하길 원하신가? 아,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지금 이 머리가 너무 편해요. 와, 진짜 귀엽게 생겼다. 진짜요? 아우씨. 자, 여러분 벌써 40분이 넘었어요. 지금 43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45분에 제가 끌게요, 여러분. 각자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황금 같은 시간에 45분을 이런 라이브로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마워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트 해주세요. 나 여기 약간 지금 내 콘서트 마지막 머리가 이거 약간 적시는 머리라서 지금 보면은 약간 지금 이게 마냥 땀은 아니에요. 약간 지금 머리가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축축해 보이죠? 절대 머리 안 감은 거 아니고요. 네, 오해하시들 마시기. 목걸이 정보. 목걸이요. 뭐 이건 사실 옛날 우리 의상 때 쓰던 건데, 와 이뻐 이거 호미죠 이러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요즘 약간 이 로즈골드에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악세사리들을 로즈골드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콘서트 때나. 약간 앵그리버드 닮았어요 저? 지금요? 약간 날아가야 되나? 그래요. 그렇다고요. Rose Gold. 하나 내야겠어. 지금 Rose Gold. Ram Lacon.
지금 BTS 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라임라 콘은 무슨 지금 BTS 콘이 지금 몇 회가 남아있는데, 지금, 여러분. 화개장터 컴백은 언제 하나요?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형, 언제 할 거예요? 형. 언제 할 거예요? 화개장터. 물어볼게요. 여러분, 45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라이브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00만 맞죠? 예. 네. 와, 진짜 많이 보신다. 그리고 하트도 벌써 지금 8,700만을 향해 가고 있고요. 투어 무사히 잘 끝마치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다 또 카페 글에 올렸잖아요. 더 공부해서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갈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한 3시 좀 넘었을라나? 맞아, 한참 이제 활동할 때잖아요. 활동 잘 하시고. 한국 날씨 어떠나? 덥나? 더운지 안 더운지 모르겠는데 여튼 잘 생활하시고 고비 걱정 말아요. 방탄 걱정 말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와주신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Thank you. 우리 내일 봅시다. 내일 진짜 또 LA 또 마지막 공연이니까 화끈하게 할게요. 선선해요? 오케이, 좋네요. 아, 선선하구나.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애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요. 바이바이. 볼게요. 이거 어떻게 꺼요? 큰일 나요. X 누르면 되는 건가? X 누르면 되는 건가? 오케이. 라이브 종료, 라이브 촬영을 종료하시겠습니다. 네 누르면 저거 꺼집니다. 안녕! 네 누르면 꺼져요. 안녕, 여러분. 바이바이. 잘 자고, 안녕.